말라기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인 배경은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말라기가 쓰여졌다. 그 말라기는 이스라엘 마지막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런 선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말라기를 우리가 좀 보면서 말라기 그 시대는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들이 굉장히 팍팍한 시대이죠. 삶도 좀 팍팍하고 영적으로도 좀 팍팍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남들의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 또 육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말라기를 보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 어머니가 분명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좀 더 잘해줄 텐데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형은 좀 몸이 약한 편이거든요. 아홉 달 만에 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몸이 허약한 그런 편이었어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저를 때릴 때는 좀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 같은데 저 형은 그냥 헛손질만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맞아서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부모의 마음도 보니까 열 자식 깨물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하지만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깨물어보면 엄지는 덜 아프더라고요. 좀 새끼손가락 깨물면 좀 아프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 자식이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자식 부모의 마음 속에서도 그들을 좀 사랑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왜 경고하실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언가 좀 잘못되고 어긋나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잘못되고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이유는 바른 곳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마음을 되돌이켜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너희를 참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는 부모의 그런 고백도 아니에요. 또 연인 간의 고백도 아니에요. 연인 간의 고백 그건 잘못될 수 있죠. 부모의 고백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고백도 분명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고백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의심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또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죠.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 족국에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전보다는 확실히 덜하죠. 또 예배 참여 횟수도 어떨까요?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좀 다른 일을 해서 내가 좀 벌어보자. 요즘에도 보면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횟수가 빈번하게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다수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살기가 힘드니까 팍팍하니까 일하러 갑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 일은 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별로 그렇게 성과가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더라.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이 장자권의 문제인데요.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장자권 누가 받았습니까? 에서가 분명 장자이짐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은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있겠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가? 그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에돔은 늘 말합니다. 내 자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뭐든지 되지. 사자리의 말이 그런 것이 우리가 무너뜨림 당했어요. 하지만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 쌓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다시 허물 것이다. 일어서지 못한다. 역사를 통해서 그 에돔이 황폐해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성이 유지될 만한 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줘야 하는 것이 가정도 물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야지 우리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모든 것들을 봐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 분명히 그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에돔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에돔보다 야곱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크다. 그럼 1절부터 5절 이 말을 좀 정확히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에서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기도의 응답 미약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까? 6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분명 야곱과 에서 둘 다 지금 기도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벌써 다 버려졌어요. 에서는 벌써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남았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또 우리 영적인 성도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삶이 팍팍하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드릴 것, 정성을 드릴 것, 그것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어요. 이전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누가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좀 속일 수 있죠. 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속의 의도들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말의 그 중심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삼천하지에 높고 높으신 분,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그러한 능력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스스로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의심이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시고 내게 좀 병을 좀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 돼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조금 뭔가 틀어지고 병이 들어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들이 하는 행동,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8절에 더 심한 이야기들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너를 기뻐하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세,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 상식을 통하여서 드리는 거, 상식을 통하여서.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목사들만 새벽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아, 참 불편한 마음 가졌거든요. 아니, 참, 목사 되면 불편하겠다. 어렸을 때도 그 생각도 했어요. 아, 목사 되면 날마다 새벽 기도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겠다. 그런데 수원이라는 그 지역에 제가 목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무당집들이 참 많아요. 무당집들이 많은데 거기는 이제 무당 중에서 고수들이 좀 삽니다. 고수들이 사는데 그 무당들은 한 4시 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목욕하더라고요. 목욕을 싹 하고 아주 정결하게 해서 또 그 치성을 드리죠. 제사를 치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물질을 드리는 자세, 예물을 드리는 자세, 이거 좀 다시 새롭게 해야지 않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보면 10,000원짜리 달이더라고요. 예전에 정성이죠. 10,000원짜리 달인다고 그 액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를 달이고 주일날은 돈을 안 만져요. 사실 토요일날부터 정성껏 그걸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봉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건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헌금을 다 떼어서 드리는 것이에요. 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보내면 되고 또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중요하지 않겠어요.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한 사람도 내 마음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좀 팍팍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야. 10절에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들 그 제단에서 헛되이 불사르는 것, 그거 내가 보지 않겠다. 좀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아모스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살찐 희생 내가 받지 않겠다. 내 노래 소리를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그쳐버려라.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그치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성전문 닫으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제 안 보면 속 편하겠네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침부터 좀 무거운 말을 해서 그런데 더 무거운 말을 드러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여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참, 그 예전에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드린 것들이 있었나봐요. 이 불의한 재물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직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고리대금을 받아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훔친 것을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동의 소산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줄로 아는 것이에요.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이건을 그 서운하는 일에 흠없는 것을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무서운 말이죠. 흠 있는 것 그 드리는 사람들 저주받을 것이다. 당시에 편리주의로 그냥 흠이 있는 것 드리는 거예요. 내 것 중에서 가장 튼실한 것 그것은 뒤에 놔두고 좀 흠이 있는 것 드리는 거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신방을 갔는데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제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녀석은 몇 년 뒤면 서울대 갈 녀석이라고. 이 녀석은 좀 약간 그것보다 못한다고. 좀 못하다고 하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축복을 막 한 거예요. 서울대 갈 녀석, 그 녀석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하니까 그 어머니 화가 나버렸어요. 왜 화났을까요? 서울대 갈 녀석은 나중에 커서 나를 잘 공양해야 하는데 둘째나 셋째 걔를 목사 삼으면 참 좋을 텐데. 가장 좋은 것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가장 흠없는 것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적당한 것을 내 삶에 피해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이죠.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보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 참 여기 중요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을 받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 살피고 보시는데 어떤 일이냐면 정말로 정직한 예배, 온전한 예배, 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 보면은 그 여자가 좀 정직해 보이지 않고 불순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마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정직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4절 후반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1장에서만 이 만군의 여호와 8번 써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